3D Max 기본기 속삭이는 자. 이번 시간은 맥스 작업을 위해서 맥스 세팅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맥스를 항상 세팅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세팅을 잘 해놓고 그 상태 그대로 항상 맥스가 뜨게끔 하는 맥스 스타터 파일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맥스 세팅부터 뷰포트 세팅, 그리고 렌더 세팅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해놓고 항상 그 파일로 내가 설정한 상태로 맥스가 시작되게끔 합니다. 먼저 세팅해야 될 것들을 다 세팅합니다. 맥스를 설치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즈에서 프리퍼런스, 이 프리퍼런스에서는 언두 횟수, 기본은 20으로 되어 있는데 초급자일 경우엔 20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시간이 갈수록 언두 횟수를 줄여서 장면이 무거워질 때 메모리에 문제가 없게끔 해주면 다운되는 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뭐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언두 횟수를 꼭 줄이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면에서 물체를 선택할 때 자동으로 윈도우 크로싱 선택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선택할 때 저는 크로싱이 되게끔 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장면에 물체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물체가 있을 때 물체를 선택하는 기준이 오른쪽에서 왼쪽을 하게 되면 점선이 나오게 되는데 점선이 나오면 물체가 이 점선에 걸리는 것들도 다 선택이 돼요. 이게 크로싱이고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실선이 나오는데 이때는 걸리는 건 선택되지 않고 이 실선 안쪽에 있는 물체만 선택됩니다. 그걸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윈도우 크로싱이 되게끔 해놓는 거. 그 다음에 스피너를 조정할 때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끔 해주는 옵션을 체크해 놓으면 이 오른쪽에 삼각형, 이게 스피너인데 스피너를 조정할 때이 뷰포트를 계속 넘어가면서 조정하지 않고 일정 공간 안에서만 계속 반복해서 값을 조정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무슨 소리냐면 장면에 이렇게 스피어가 있는데 스피어의 반지름을 조정할 때 마우스 커서의 위치가 일정 공간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조금 전에 사용했던 그 옵션입니다. 만약에 이 옵션이 선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뷰포트를 넘어갑니다. 이렇게 계속 뷰포트를 넘어가게 되죠. 화면 전체를 계속 돌면서 값을 조정하게 되는데 그거 좀 번거롭기 때문에 일정 구간 안에서만 계속 반복되게끔 해주는 겁니다. 저는 선택하고 사용하는데 사용자마다 다르겠죠? 뷰포트를 크게 넘어가는 게 좋은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리고 UI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Enable Caddy Control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제가 해제했는데 기본으로는 선택되어 있어요. 어떤 거냐면 Editable Poly나 뭐 이런 명령에서 명령들 앞에 있는 Setting 버튼을 사용할 때 나오는 얘가 Caddy Control인데 이렇게 보이게 할 건지 아니면 현재는 뭐 이렇게 보이게 해서 심플하게 보이는데 예전 버전 아주 예전부터 사용하던 클래식한 형태로 보이게 할 건지를 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게 편하시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옵션을 끄고 예전 형태로 사용하고 싶으면 저 옵션이 꺼진 상태로 보면 이렇게 예전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사용하기 편한 걸로 사용하시면 돼요. 옵션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옵션이 있다. 이거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 파일에서는 백업 파일, 이 백업 파일을 몇 개로 할 건지, 그리고 시간을 얼마 만에 백업을 할 건지, 백업 파일의 이름,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저장을 못할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만의 파일 이름으로 몇 개가 반복되게 하면서 몇 분마다 저장되게끔, 자동으로 저장되게끔, 그 시간을 설정하시면 돼요. 이건 보통 기본값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이 설정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뷰포트에서는 딱히 조정할 건 없네요. 그 정도만 조정하시면 프리퍼런스에서는 더 조정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중급자가 되시면 그 다음에 내용들을 좀더 공부해서 여러분이 조정하고 싶은 것들을 그 다음에 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조정을 해놓는다. 이게 이제 프리퍼런스고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즈에서는 유닛 셋업을 해야죠. 기본적으로 내가 만드는 장면이 어떤 측정 단위를 갖고 있을지를 설정해야 됩니다. 한국은 밀리미터를 사용하죠. 그래서 시스템 유닛을 밀리미터로 바꿔놓으면 됩니다. 보통. 그리고 미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건축이나 뭐 토목 같은 작업을 할 때는 밀리미터로 하게 되면 그 영역이 넓기 때문에 밀리미터로 했을 때 토목이나 건축은 장면 전체가 확대가 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 뭐 센티미터나 이런 걸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건물 하나 만들고 이런 건 상관없는데 토목처럼 굉장히 넓은 범위를 사용할 때는 이 밀리미터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밀리미터 대신에 센티미터나 미터 단위를 사용하시면 되죠. 그리고
측정 단위를 보이게 하고 싶을 경우에는 측정 단위를 보이게 하시면 보이게 되는데 굳이 볼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해놓은 세팅을 알기 때문에 측정 단위까지는 보이지 않게 그냥 숫자만 나오게끔 해놓은 상태.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기타 등등 세팅도 되게 많은데 뭐 이게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유닛 셋업 정도는 꼭 해야 되고 프리퍼런스에서 조정할 것들은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뷰포트가 있죠. 퍼스펙티브가 기본적으로는 그라디언트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화면이. 저는 이게 불편해서 뷰포트 운영 버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다음에 솔리드 컬러로 바꿔서 전체가 똑같은 단색으로 보이게끔 했고요. 이 3D 뷰 같은 경우는 물체의 색상을 이렇게 쉐이딩 된 상태로 보기 때문에 F3번이 눌러진 상태죠. 네, 이게 이렇게 보이는 게 맞고 보통 이렇게 선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F4번으로 선을 보이게 한 다음에 물체를 지우고 Z키를 눌러서 이 줌이 다된 상태.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이 뷰포트도 세팅이 된 겁니다. 다른 뷰도 그렇게 세팅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세팅하고 싶은 대로 세팅을 물체를 만들면서 한 다음에 물체만 지우면 돼요. 세팅이 되면 나중에는 이 퍼스펙티브도 이 상태로 뜨고 물체를 만들 때 내가 세팅한 상태로 물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팅해 놓을 거는 욕심부리지 않고 초급자에 맞게 세팅하는 게 중요합니다. 렌더 세팅 같은 경우는 초급자여도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맥스를 사용하면 V-Ray를 사용해 혹은 코로나 렌더를 사용해 렌더러가 꼭 필요해요. 아니면 아놀드 렌더를 사용하겠죠. 기본으로 들어있는 누구한테 배우냐에 따라 다르니까 이렇게 설정할 때 렌더러도 한 번에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렌더러를 뭐 V-Ray면 V-Ray, 코로나면 코로나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기본 렌더 세팅도 합니다. 테스트 렌더 세팅. 그래서 이 테스트 렌더 세팅까지 다 해놓으면 작업을 그냥 간단한 작업을 하겠죠. 뷰포트에서. 그리고 기본 라이트를 만들고 그냥 렌더링만 걸면 그 테스트 렌더 세팅으로 렌더링이 됩니다. 그러니까 편하겠죠. 그냥 테스트 렌더 세팅을 항상 하지 않고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렌더 테스트를 할수 있습니다. 어떤 렌더러 간에 여러분이 사용할 렌더러를 세팅하는 거죠. V-Ray라면 V-Ray 렌더 세팅을 해야겠죠. 요즘에는 V-Ray가 버전업 되면서 기본 세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미지 샘플러에서 버킷을 사용해야지 되고 나머지는 기본값 사용합니다. 이미지 필터는 오프하고 테스트니까 나머지는 또 그대로 사용합니다. 컬러 매핑에서는 디폴트를 눌러서 서픽셀 매핑 정도는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GI로 넘어가서 첫 번째 엔진은 일레디언스 맵을 사용하고 일레디언스 맵은 커스텀으로 해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으로 세팅합니다. 시스템이 어느 정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테스트할 때이 정도면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세컨더리는 라이트 캐시로 되어 있는데 역시 기본값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팅에서도 그냥 기본으로 세팅이 요즘에는 잘 세팅되어 있어요. 따로 수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렌더 엘리먼트에서는 테스트 렌더링이니까 노이즈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장면에 내가 라이트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을 경우도 있고 초급이라면 더 그렇죠. 그럴 경우는 Add 버튼 눌러서 V-Ray 디노이저 채널을 만들면 노이즈를 좀 없애주는 이미지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아무래도 보기가 편하니까 테스트 작업을 하더라도 초급자인 경우에도 괜찮게 나오는데 하고 다음 작업을 또 해보고 싶은데라는 그런 욕구가 생기겠죠. 그러기 위해서 기본 세팅을 이렇게 해놓으면 자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정도 세팅만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렌더링 크기도 요즘에 큰 모니터 많이 쓰니까 800에 600이나 혹은 비율이 옛날 비율이니까 약간 넓게 뭐 이렇게 뷰포트에서 보면 Shift F로 렌더링 될 뷰가 오른쪽으로 살짝 길게 와이드해 보이게 이렇게 해놓으면 렌더링도 예쁘겠죠? 제 생각은. 그런데 그래서 뭐 이렇게 세팅해도 되고 여러분이 세팅하고 싶은 비율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비율을 세팅하고 크기도 1000 사이즈 정도 해서 렌더 테스트 하시면 요즘 시스템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세팅하고 세팅이 다 됐다. Shift F 다시 없애고 기본 세팅이 다 됐으면 저장합니다. 세이브. 그리고 세이브하는 기본 폴더가 보통 여러분 맥스 설치한 다음에 내문서에 3D Max 버전 그리고 씬 폴더에 저장이 되게끔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맥스 스타트.맥스 파일로 저장합니다. 그럼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이 되면 맥스를 리셋했을 때
저장된 상태가 그대로 뜹니다. 스피어 만들 때 물체가 가지고 있는 라인들이 다 보이죠? 렌더 세팅을 열어보면 세팅된 상태의 아웃풋 사이즈, 그 다음에 세팅된 테스트 옵션 그대로 뜹니다. 렌더링만 걸면 되니까 물체를 만들고 조명을 하나 만들고 렌더링을 걸면 돼요. 테스트 렌더 옵션으로 렌더링이 되는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이렇다. 이게 맥스 스타터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세팅 해놓고 맥스를 즐겁게 시작하시기 바래요.